이영주, 이소담, 이세은 그리고 전방에는 다이스, 정설빈, 장슬기 선수가 준비합니다. 포백의 김빈나, 최희정, 이수빈, 장다진 중원의 이한나, 장창, 최미래 선임이 됐습니다. 그렇죠. 오늘 또 대한축구협회에서 오피셜이 나면서 네. 최인철 감독이 9월까지만 인천연대 제철을 맡고 10월부터 A매치부터 아 이번에 아, 정설빈에게 오! 네! 자 시작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정설빈의 날카로운 슈팅이 있었습니다. 스코네이드요. 아, 정설빈 선수의 슈팅이 정확하게 발등에 얹히면서 네. 아 굉장히 이제 첫 번째 슈팅만에 이른 시간에 첫 골이 들어갔습니다. 자 저도 당황해서 좀 네. 많이 꼬였거든요. 그렇죠. 아, 다시 보실까요? 네. 이 장면에서 그렇죠. 이번에는 실수가 나왔죠. 네. 자 정설빈 선수의 이 퍼스트 터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이번에는 또 사실 조금 이제 또 서울시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선수현 선수의 빈자리라고 볼 수 있는 게 네. 오늘 선수현 선수 대신 나온 출전한 이제 최희정 선수의 좀 실수가 나오면서 정설빈 선수에게 너무나도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 조금은 먼 거리. 네. 자 다이스와 이세은이 서 있습니다. 리바운드를 노릴 수도 있어요. 이세은이에요. 이세은 슈팅 막아냈습니다. 조희정의 네. 선방. 이세은 선수가 거리가 약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캐칭을 하지 못한다면 리바운드 슈팅에 실점을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 이번에 다이스예요. 자 다이스 박스 안쪽 다이스 반대편 있어요. 정설빈 네. 네. 자 멋진 터닝 발리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다이스 선수가 들어가 공간으로 침투하는 부분을 서울시청 선수들이 네. 자 왼쪽에서 다시 한번 코너킥 다이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잘 올라갔어요. 자 크로스 이번에 높아요. 아, 헤딩 네. 막아냈습니다. 자 세컨볼 상황에서 자 지금 서울시청의 네. 수비가 자, 서울시청의 수비진의 집중력이 조금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크로스 높게 올라왔어요. 펀치 아, 세컨볼 골! 다이스가 기록합니다. 스코어는 2대요. 네 이번에도 서울시청 선수들이 조금은 다 집중하지 못했던 부분이 실점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네. 처음에 이제 조희정 선수의 볼 처리도 약간 미숙했고요. 그러면서 떨어진 슈팅이 다이스 선수에게 아니 떨어진 볼이 다이스 선수에게 가면서 다이스 선수의 득점이 이루어졌는데 조금 더 빠르게 또 볼을 보면서 몸을 좀 한번 날려보는 게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빠른 시점에 실점을 했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조금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장면에서 조이적 골키퍼가 조금 시야에 방해를 얻으면서 펀칭이 그렇죠. 불완벽했거든요. 네, 신체적인 뭐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파울로 선언될 수 없는 상황에 조이정 선수가 이번에는 직접 슈팅으로 이어질 것 같진 않죠. 나이스. 크로스 올렸어요. 헤딩 머리에 맞지 않습니다. 반대편에 장세기. 반대편 크로스 슛 골! 네. 이소담입니다. 스코어는 3대0. 그렇죠. 이번에도 다이스 선수의 프리킥이 장슬기 선수에게 연결됐고 장슬기 선수의 크로스가 이소담 선수의 프리헤더로 골키퍼도 이미 볼을 완벽하게 캐칭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막을 수가 없었죠. 자 전반전에 3대0. 그렇죠. 자 이 장면에서 장슬기의 트래핑 이후에 반대편 크로스 그리고 이소담의 마무리였습니다. 네, 조희정 선수의 위치는 완벽했는데 크로스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자, 20분 만에 세 골을 넣었습니다. 네, 이거 지금 지난 270분 동안 3득점을 했던 인천연대 제철인데 네. 오늘 20분 만에 세 골을 만들어내면서 잘 지키면서 팀을 잘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파울 아니고요. 장창이 중앙에서 짧게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아크 정면 슛! 네. 굴절했습니다. 서지현! 네. 김민정이 막아냈습니다. 네, 서지현 선수의 슈팅이 일단은 김민정 선수 이번에 부상인가요? 역시나 김민정 골키퍼는 굉장히 위쪽에 네, 지금 네. 패스미스 장창! 장창이 서지현에게! 자 서지현에게! 마지막에! 네! 발을 쭉 뻗어봤는데 임선주가 조금 더 빨랐습니다. 네 임선주 선수가 굉장히 빠른 판단을 통해서 끝! 이영주 잘 나왔어요. 러빙 패스 왼쪽에 이세은 연결됐어요. 이세은 슛! 반대편! 네! 자 마지막에 장슬기의 발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서 또 한 번 이영주의 영향력이 한 번 돋보였던 순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한 번에 길게 장착이 빠르게 뛰어가죠. 잘 받았어요. 장착 연결됐어요. 그리고 원터치로 왼발 네. 오른쪽에서 살아있어요. 한 차례 접어놓고 마지막에 김도현이 가져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WT리그 19라운드 인천현대제철과 서울시청의 경기 3대0으로 전반전에
끌어냈습니다. 유슬빈 그리고 수비 뒷공간 바라봤는데 이주영이 한 차례 끌어냈습니다. 장창 슈팅 원거리 왼발 슛 크로스바다 세컨볼 유슬빈 슛 네 이주영의 발에 맞고 아웃됐습니다. 아 장창의 슈팅이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코너킥 장창 크로스 높게 머리에 맞지 않았어요. 반대편 슛 막아냈습니다. 김민정 오 처리가 불안해요. 네 그렇죠.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이제 경기를 내줄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 오, 오 네 자 박희영의 발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굉장히 날카로운 스루패스가 그렇습니다. 다이스 자 안쪽에 장슬기 중앙에서 자 오른발 패스 박희영 아크 정면 짧게 다이스 나이스 슈팅 다이스 슛 골 팀의 네 번째 골 스코어는 4-0입니다 그렇죠. 이런 장면에서 득점을 놓칠 다이스 선수가 아닙니다. 네 자 굉장히 날카로운 슈팅을 또 보여줬죠. 네 다이스 선수가 이렇게 되면은 이번 시즌 서울과의 세 경기에서 다섯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서울 킬러로 확실하게 등극을 하네요. 자 이 장면이었죠. 그렇죠. 다이스가 오른발로 왼쪽 구석을 정확하게 꽂아 넣었습니다. 아, 터치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그냥 툭 쳐놓고 그렇죠. 자, 슈팅 각을 완벽하게 만들어냈고요. 자, 이렇게 스코어는 4-0 조금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서울시청으로서는 아 이제는 게임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인천입니다. 자 김단비가 왼쪽으로 연결했습니다. 한채린 올라갔어요. 왼발 크로스 헤딩 네. 자 크로스바 위로 뜨고 받았습니다. 네 이번엔 또 한채린 선수가 왼발로 정확 자 뒤쪽에서 송주아의 압박이 있고요. 자 수비 사이로 패스 연결됐습니다. 아 잘 장슬기. 나왔어요. 장슬기 빨라요.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장슬기 올라가죠. 장슬기 크로스 슈팅 골 네 이번에도 장슬기 선수가 굉장히 멋진 돌파를 통해서 공간을 찾아 들어갔고요. 아 골키퍼 키를 훌쩍 넘기는 크로스를 통해 또 득점을 만들어내는 인천현대제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채린 선수가 정말 여유로운 상황에서 헤딩으로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그렇죠. 장슬기 선수가 현재 또 리그에서 도움 순위가 1인데 네. 오늘 또 도움을 계속해서 추가를 하면서 도움 순위에서 이제 공동 1위에서 단독 1위로 올라설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장슬기의 크로스와 한채린의 마무리. 네, 득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준 장슬기 선수입니다. 네, 자 뒤쪽에 마크하는 선수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죠. 장슬기 선수가 이제 드리블을 통해서 한 네 명의 선수를 해서 펼쳐지는 경기고요. 네. 또 굉장히 이번에 자 그 장면 왔어요. 오른발 슛 골! 만의 네. 골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시청이 그래도 마지막에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오늘 경기 그냥 영패하진 않겠다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이 득점은 서울시청에게는 많은 의미가 담긴 득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득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다음 네. 경기로 이 기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면은 이제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활기 넘치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도 장창이었어요. 그리고 장창은 이번 시즌 자 지난 경기 데뷔골과 시즌 2호 골까지 모두 그렇죠. 주발이 아닌 오른발로. 왼발이 아닌 오른발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 장창 선수 대단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그렇죠. 다섯 골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또 4명의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낸